네, 이제 콜트 기타를 오랜만에 리뷰를 해볼 겁니다. 콜트 기타입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콜트 기타인데요. 뭐 반가워요. 반갑죠? 예, 그렇습니다. 항상 그런데 반가워요. 이 콜트에서 사실 5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일렉 기타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힘을 줘서 만들었다라고 볼수 있는 그 정도의 가격인데요. 그러니까 딴 회사에 한 7, 80만 원 기타를 날려버릴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를 갖고 있습니다. 항상. 네, 그렇죠. 예. 50만 원만 딱 돼도. 예. 예. 근데 이제 뭐 콜트에서 나왔는데 뭐 건속가가 기본 100만 원 언저리다 이러면은 거의 뭐 다른 브랜드의 플래그십 이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X 시리즈가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 그러니까 뭐 X에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오늘 저희가 X500하고 다음 시간에 X300 할 거거든요. X300 그 정도 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게 지금 할인 적용된 가격이 39만 9천 원이었는데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 기타를 살때 20년 전이잖아요, 거의. 18년, 19년 전 이때도 30만 원대 초반이었어요. 31만 원, 제가 32만 원 주고 샀었거든요, 솔로 시리즈를. 네. 새까만 일렉 기타, 이제 처음으로 산 기타가 그거였었는데 그렇게 보면은 정말 기타 가격 별로 안 올랐구나라는 느낌도 들고 그래요. 지금 보면은 물론 많이 오른 브랜드도 있습니다만 콜트의 이 가격 정책 자체가 굉장히 그때보다도 더 뭔가 체감으로는 더 낮은 물가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격 정책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는 생각이 그거 드네요. 뭐 이름이 뭐였죠? X 시리즈 말고 또 있었잖아요. 솔로 시리즈. 제가 쓰던 게 솔로 솔로 시리즈. 네. 콜트 솔로 말고 G 시리즈 아, 말고 G 시리즈. 네, G250. 그쵸. 그거 이제 슈퍼 스트랫이 아니고 이제 그냥 일반 스트랫이죠. G250이 엄청난 또 히트를 쳤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슈퍼 스트랫이 한창 인기였었기 때문에 90년대 그 후반 이때쯤은 이제 콜트에서는 X 시리즈, 솔로 시리즈, 데임에서 B2B 이제 이런 B2B가 네. 있었나? 기타들이 익시드. 네, 익시드, 근데 B2B 익시드. 익시드 쳤었다. 네, 제가 익시드 익시드, 익시드. B2B 익시드 쳤었어요. 그 X자가 없네요, 근데. 그때 네. X자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 X가 이렇게 뭔가 이게 이렇게 좀막날서 있는 예 느낌으로 촥촥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얌전해지고 그리고 이게 바디도 좀더 색상이 좀 딥해지고 예. 깊어지고 이게 아무래도 뭐 같은 공장에서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 컬러감이 그 쉑터의 컬러감이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네, 가격은 82만 원인데 장난 아니죠. 할인 적용된 가격이 65만 9천 원입니다. 야, 이게 그거밖에 안 해요? 20% 할인이 적용이 얘 돼서. 픽업이 EMG인데? 네, 그러니까요. EMG에 이게 대놓고 LC가 들어갔네. 네. 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전장 99cm에 43mm 두께, 12플랫 뒤뜰레 74mm로 아주 일반적인 네, 슈퍼스트랫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바디 수어팻이. 그리고 4개 5피스 메이플 빵야빵야 들어가 있어서 넥스루로 뒤쪽으로 저렇게 길게 쭉 뻗어 있는데 여기 색깔 이거 그라데이션 한거 보세요. 멋있죠? 네, 그리고 저기 뒤쪽에 배터리 베이 보입니다.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보게 되면은 다이캐스팅 헤드머신과 컴파운드 레디우스의 지판 공유를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에보니 지판, 에본이네. 네, 24프렛까지 있고요. 그리고 스케일 길이는 648mm, EMG 8160 브릿지 4개 각각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볼륨 원톤 3웨이 토글 스위치와 플로이드 로즈 스페셜 트레몰로 장착이 되어 있어서 그때 그 시절의 슈퍼스트랙 감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요. 아주 뭐 부속값만 한 50만 원이 넘는데 지금 근데 지금 일렉식값만? 이거 65만 9천 원이라면은 이거 정말 가성비가 아니 수원FC에 에보니, 파이브피스, 메이플 파이브피스 얘기 빵야빵야, 빵야빵야에다가 넥스루에다가, 네. EMG 정품에 플로이드 로즈. 플로이드 로즈에 그렇습니다. 라이센스도 아닌데요? 그냥 예, 플로이드 그냥 로즈예요. 플로이드 스페셜 트레몰로 스페셜 그냥. 네, 이게 정말 뭐랄까 좋은 스펙들을 갖다 놓고 가격이 65만 9천 원. 콜트 치고 좀 있네 하는데 스펙 보면은 그 얘기가 쏙쏙 들어가죠. 들어가죠. 네. 뭐 만들 수가 그렇습니다. 없죠, 뭐. 일단 가격 뭐 65만 9천 원 아주 저렴하고요. 무게가 상당히 좀 묵직하게 나가는 편인데 묵직해요. 이거는 어느 정도 나갈지. 무게 몇대 몇? 5. 626이 똑같다. 626277. 제가 바꿔 쓸게요. 네네네. 66으로 쓸게요. 626677. 네. 네. 볼게요. 무겁긴 하거든요. 48. 얼마 안 오, 야, 오늘 나왜 이래? 이럴 리가 없는데. 네, 3.48. 근데 그때 저 어떻게 뭐
페널티 어떻게 해준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되게 화를 내면서 얘기한다 이제. 그렇게 화를 내? 아유, 화 안 있어요. 차분 화낼 줄 몰라요. 저. 해물이라도 좀 먹여야 되겠네. 아, 저 해물 끊었어요. 아, 끊었어요. 네. 이번 일 때문에 해물을 네, 끊으셨고 건강에 안 좋은 거 네. 해물이. 아, 요새 선생님이 무게 거의 뭐 마이크로 단위로 맞추고 계셨는데 오늘따라 유독 아, 벌어놓은 게 많아서 좀 까먹어도 괜찮아. 그거 그렇습니다. 압도적인 승률 1위시라. 네, 자 이렇게 스펙 다 살펴봤고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오렌지 크린톤인데요. 너 크린톤 좋아. 이렇게 만들어야지 기타를. 이펙터를 좀 넣어볼게요. 오, 엄청 좋은데요? 네, 약간 걱정했거든요. 네. 너무 둔하지도 않고 딱 좋은데요, EMG인데. 샤일 무슨 약간 노벨존 약간 네, 그런 류의 노벨존. 소리가 나요. EMG에서 디마지오 소리가 나요. 딜레이도 한번 넣어볼까요? 씨의 EMG 처음 경험해 보는 것 같아요. 처음 그런 느낌 아니에요? 오, 특이해요. 네.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선명한데 더 선명해갖고 네. 좀 짭짤하죠? 끈적끈적하고 네. 약간 그 밑에 쫙 깔리는 게 하나도 없어갖고 네. 코어는 약간 다소 무게감이 조금 무게감이 떨어지는데 떨어져요. 전체적인 입자감은 굉장히 밸런스가 좋고 아주 곱습니다. 그 위에다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짭짤하게 이렇게 플레이크 같은 거 많이 뿌려놓은 것 같은 사운드. 그 여기서 근데 코어까지 좋으면 진짜 너무 좋은 소리가 될 것 같아서 솔로이스트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런 소리가 리듬 기타를 치기에는 다소 코어가 약간 좀 약하다. 좀 펀치감이 없죠. 네, 라는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밸런스와 그리고 그 톤의 그 안정감이 솔로 치기에 정말 좋을 것 같은 그런 사운드가 나네요.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예, 한양부기. 네, 한양부기. 플라잉 독의 한양부기. 땅땅땅땅 따디디다디디다디디다디.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아
한양복이 잘 듣고 왔습니다. 이제 정말 하도 많이 우리가 시연을 들어왔고 쳐보면서 느낀 건데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위치가. 아, 그렇죠. 계속 예, 이게 칠까봐 못 날리겠으니까 적응하는 기간이 그렇군요.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네. 저는 굉장히 추억에 빠져들게 하는 그때 그 시절 슈퍼스트레 북산 슈퍼스트레 그런 느낌. 정말 어우야 추억에 빠져들게 하는 그런 감성이네. 그때 어떤 거 쳤는데요? 그때요? 네. 저. 근데 진짜 코어가 약간 조금 무게감이 부족해서 그렇지 이 펼쳐지는 어떤 그 이 개인치는 맛 있잖아요. 네. 쭝쭝쭝쭝 네. 하는 그 입자감은 정말 좋네요. 딱 그때 그 시절에 그랬던 것 같아요. 콜트 쳤을 때 뭐 이렇게 뻗어나오는 코가 당연히 그때는 뭐 그런 걸 잘 느끼지도 못했겠지만 똘똘이 있죠. 똘똘에다 쳤기 때문에 네. 사운드도 저기 그 뭐야 드라이브 있죠. SD에다 쳤기 때문에 몰랐지만 비슷한 감성에서 훨씬 더 기술적으로 진일보된 느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시청자 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진짜 좋다 기타. 좋아요. 네, 2195화의 깁슨 USA 2018 레스폴 스튜디오 엘리트 모델인데요. 여기에 네, 락키드님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 사양인지라 명운이 걸려있는 2018년도에 이 정도면 큰 모험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깁슨에 명운이 걸려있죠. 빅스비가 어떤 역할을 해줄지 모르겠네요. 한 줄평 비수기엔 빅수비 이렇게 주셨는데요. 네. 기스네 비기를 선택이 과연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락키드님 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한 줄 편 드릴게요. 네 콜트 X500 필 콜렌 시그니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네 필 콜렌 시그니처 북산도 많이 잘 만듭니다. 네 뭐 콜트는 뭐 예전부터 항상 그랬었었는데 콜트를 제가 쳐본 일이었어요. 하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교영 씨는 약간 그 국산 기타에서 어느 정도 퀄리티로 나오는지 그걸 잘 경험해 볼 일이 없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쳐보면은 진짜 메이드 인 코리아는 일단 당연히 모든 스토고 그리고 콜트가 가성비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그게 제일 좋죠. 제일 좋아. 네, 일렉이나 뭐 어쿠스틱은 할 것 없이 콜트를 가성비로 누르면 그건 없어요. 전 세계의 종교가죠. 야, 아무리 해도 와, 어떻게 이 가격이 이런 걸 갖고 오지? 이런 생각이 드는 기타들이 정말 즐겨야죠. 그 비슷한 또래 그 회사들이 네. 이런 나무도 수급 못해요. 이 정도의 나무도 수급 못해요. 그러니까 뭐 그 어떤 브랜드마다 특징적인 몇몇 모델들이 콜트랑 가성비를 견줄만한 애들이 있는 거지 전체 라인업의 네, 가성비로 봤을 때는 이거를 네, 잡을 수 있는 브랜드는 없어요. 깡패죠. 네, 그래서 국산 가성비 아주 훌륭하고요. 네, 저는 한주평 금이환향 이렇게 들어왔는데 점수 좀 더 좋아져서 왔어요. 점수 좀 난 추억의 비모만 9,000원 박수해야 되겠어요. 네, 점수 저는 지금 되면 5.8점 나왔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X300이 나올 건데요. X300은 할인 가격이 399,000원이기 때문에 가성비에 있어서는 더더욱 높은 일단 고지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스펙이죠. 하지만 어느 정도의 톤을 뽑아줄 것인지는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399,000원 네 399,000원 할인 적용된 가격이 기본 가격은 50만원이고요 역시 10% 20% 할인 적용이죠. 네. 기본 가격도 싸고 네. 할인 가격도 싸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여기다가 EMG의 레트로 액티브 핫70 세트를 받고 플로이드 로즈 스페셜 트레몰로를 올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훔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래갖고 옛날에 그 작물 네, 작물로 작물의 되게, 집약체 되게 이거 나무 어디서 그냥 막 빼오는 거 아니야? 네, 막 이러면서 맞아. 저희가 음모론을 펼친 적이 네. 있었는데 그만큼 싼 기타 X시리즈 300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네, 어디서 훔쳐온 것은 네, 아닌지 네. 저희가 한번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